임차인의 소중한 임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월세 계약할 때 특약 사항에 꼭 적어야 할 것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할 때 임차인분들이 특약 사항에 꼭 적어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약 사항에 적어야 된다는 건 임차인분들의 소중한 임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제 우리 임차인분들이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들을 다 챙겨도 부득이하게 이 임대 보증금,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언급해드리면 첫 번째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의 문제로 보증금 피해를 보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집주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서 보증금의 피해를 보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 임차인보다 먼저 그 집에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이 문제로 보증금 피해를 보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영상 후단에 짧게나마 설명드리겠지만 법과 법령으로 어떻게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제인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의 문제는 관련 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관련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어찌 보면 쉬운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늘 이제 이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법을 개정하지 않는 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이 내용을 새롭게 놓겠다, 이게 이제 최선책인 거죠.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거죠. 주택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보증금을 받을 권리, 이런 이제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가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예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등기한 바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주택을 인도받는 거죠. 이사 갔으니까. 그리고 이사 간 날 전입신고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는데, 대항력이 집주인이 정말 나쁜맘 먹고 임차인이 이사 온 날, 그날 대출을 받으면 이 전환권은 그날 효력 발생하니까 순위가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그 대항력이 은행보다 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경매나 공매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법을 바꾼다면 심플하죠. 그냥 임차인의 대항력도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한 날, 그날 즉시 발생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특약사항에다가 임대인의 담보권, 대출받는 부분을 좀 제약을 두는 이걸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은 작년 11월 21일 날 정부가 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택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 법무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 양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미 앞서 11월 21일 날 작년 예고한 대로 그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운받아 보면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고요. 특약사항을 보시면 이 부분인데 이걸 제가 그림으로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지금 핑크색 점선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내용을 읽어볼게요.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라고 하죠.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약정일자면 이 날짜죠. 이 날짜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을 담보로.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그때까지 집주인은 저당권 등 이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좀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보완 사항으로 임대인이 위 특약 사항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특약 사항을 위반하면 집주인은 손해배상이라는 더 무거운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약 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에서 만들어준 이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특약사항에 추가되기 전인 그 전에도 임차인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적어 왔었거든요. 특약사항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서 집주인분이 내가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해왔었는데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약사항을 적자고 하면 집주인분들은 싫다고 하고요. 집주인분들이 뭐 나쁜맘 먹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냥 뭔가 이런 걸 적으면 그냥 싫은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많이 거절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이 이런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가 이렇게 확실하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 놓는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일반 집주인분들에게 보편화 되겠죠. 그러면 설사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나쁜 마음이 없더라도 이렇게 표준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니까 그냥 뭐 보편화 됐으니까 굳이 거절할 필요 없겠구나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더 많이 계약서에 작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여태까지 모르셨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이제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분들이 거절해가지고 적지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집주인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을 거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차인분들은 특약사항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임대 보증금을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집주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서 임대 보증금에 피해를 보는 경우. 이제 이것은 국세징수법하고 국세기본법 이걸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국회 통과했으니까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이사 가는 날짜겠죠. 그 날짜까지 임차인은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가 있고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은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의 없이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우리가 국세 우선 원칙과 당해세 우선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세금이 밀려 있으면 그 집이 경매나 공매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만약에 법정 기일이 앞선다면 그 세금 먼저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법정 기일이 늦더라도 만약에 당했어라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이라면 임차인의 임차권보다 순위가 밀려도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임차인분들이 보증금 피해를 많이 봤었던 거죠. 이것도 이 국세기본법 이걸 바꿔가지고 임차 보증금의 순위를 더 강화시켜줬습니다. 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나중에 제가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본다면 어쨌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의 미납세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집주인의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당신 국세, 지방세 다 확실하게 다낸 거냐, 그 납세 증명서를 달라, 보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못하는 거고, 이건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국회에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을 보니까 이 내용은 아직 발의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이게 있으면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선순위 임차권. 이제 이거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나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뭐 계약 기간, 보증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분명 후순위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선순위에서 보증금 다 받아가 버리면 나는 정작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이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좀 바꿔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 확정일자 같은 이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거를 거절하지 못하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 개정안은 현재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1월 20일자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발의할 때한 가지를 더 추가했더라고요. 집주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린다면, 그래서 팔한다면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바로 지금 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이것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된 거고 아직 국회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된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때이 내용을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여서 이건 이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완이 된다면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첫 번째는 반드시 임차인분들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반드시 적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분들이 특약사항에 꼭 적어야 할것 알아봤는데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금 부족하죠.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전셋값이 높게 책정이 되는 이 문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임차인분들도 역시 나의 소중한 돈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것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